안녕하세요. 짐플리 TV 임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소사역이란 어떤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계동 12층 26세대가 이루어져 있는 신축 분양 아파트 현장이고요. 여기는 소사역이랑 도보 10분, 그리고 소사초등학교 도보 5분, 그리고 바로 앞에 소사공원까지 바로 집 앞에 학세권이 있는 진짜 괜찮은 현장이고요. 여기 지금 아직 그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집안 자체는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 보시면 큰 테라스가 있는 세대라서 정말 괜찮은 구조로 나와 있어요. 각 방마다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공간도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어떠세요? 폭산지가 괜찮게 나와 있어요. 오, 그리고 되게 뭐 고급스럽습니다. 답답한 느낌 없고, 맞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 되게 고급진 고급스러운 아파트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에도 이 벽지가 뭐라고 해야지? 인테리어? 그런 벽지로 되어 있어서 무늬가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키큰장도 뭔가 되게 메탈릭한 느낌? 오. 그 느낌의 키큰장 세 칸이 나와 있어서 신발, 수납도 여유로울 것 같고 밑에 띄움시공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자체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와우. 단열이랑 소음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진짜 이쁘네요. 네, 들어가시죠. 가시죠. 이 집의 특징 첫 번째. 첫 번째 주방 공간 아일랜드 식탁이 없다고 하면 일자형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저쪽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이즈가 진짜 크게 빠져있어요. 맞아요. 지금 아일랜드 식탁은 고객님들 필요 없으시면 치우시면 되는데 임실장은 없다.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방 창도 되게 잘 나와있고 상하부장 색상도 나눠놨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한층 무드를 잡아줬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3구 인덕션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덕션이 싫으시다 그러시면은 가스 배관 공사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으신 대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타일인데 우드 느낌의 그 타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톤이 그레이 톤이네요. 그래서 와, 좀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다. 그레이색이야. 그리고 이쪽에 한번 들어가보시죠. 아, 좀 받아줘요. 아, 오늘도 안 받으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패트리룸 공간이 따로 빠져있거든요. 네. 지금 시스템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우리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들 그리고 큰 짐 여기다 보관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콘센트도 두 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다 청소기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도 슬라이딩 도어로 까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아들한테 자주하는 아 그래요? 유진아 잘 있지? 아빠 열심히 돈 벌고 있다. 너무 잘 되어 있어. 그리고 거실 공간 한번 보여주세요. 거실 공간 사이즈 정말 괜찮죠? 좋습니다. 되게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 진짜 시원시원하게 정말 잘 빠져 있어요. 여기 폭도 진짜 사이즈가 괜찮고 이쪽에 바닥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닥이랑 그리고 이쪽 테레비 아트월리는 쪽 두 개 다 광폭 타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진짜 뿜뿜하네요. 그리고 쇼파 공간은 4인용 쇼파가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이 되고 여기 폭이 넓기 때문에 카우치 쇼파를 보면은 4인이 아니라 5-6인용 쇼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아까랑 똑같이 그 아트가 들어가 있는 실크 벽체로 마무리되어 있고 우물형 천장도 크게 빠져있기 때문에 층고도 한층 더 높아져 있는 느낌을 주고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요. 옵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와, 이 정도면은 거진 족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족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족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진짜 공간이 되는 테라스 공간까지. 그리고 아까 여기 보여주셨죠? 여기 계단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단까지 저기 완벽하게 테라스 공간을 그 방수 코팅으로 다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시죠. 너무 좋아요.
와우. 와 진짜 지금 싱글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킹 사이즈 침대를 넣어도 제가 볼 땐 책상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간 자체가 되게 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진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비밀 공간 있네요. 그래서 자녀분들 책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물품 같은 거 보관하기에 너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죠. 욕실 공간 길게 잘 빠져 있죠. 변기부터 세면대, 샤워 공간까지 거기다 유리 파티션까지 있기 때문에 물길 염려도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 층고가 높아요. 오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들어왔을 때 욕실이 좀 옹졸한 듯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젠다이 선반도 길게 빠져있고 층고가 높으니까 와 선반도 되게 높이까지 있네요. 오 그렇네요. 수납도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워터건도 있기 때문에 청소도 네. 정말 잘 됩니다. 오.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작은 방 사이즈도 정말 괜찮거든요. 사이즈 밑에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사이즈도 폭도 괜찮고 길이도 괜찮고 여기가 정사각형 사이즈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가구 같은 거 DP를 해놓으시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만드시기에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쪽에 이쪽에 수전이 쌓여있는 다용도실이 길이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워시타월을 설치하시고 이쪽으로는 뭐 티타임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빠져! 네, 따라오세요. 네. 대망의 안방입니다. 안방은 좀 다른 느낌의 강마루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안방만의 또 그런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도 사이즈 나오고 있죠. 사이즈 정말 잘 빠져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욕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욕실이 사이즈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여기는 샤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미러 슬라이딩장부터 해서 공간 잘 빠져있기 때문에 부부끼리만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창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또 다른 숨어있는 공간. 공간! 이쪽은 사실 실외기실 공간인데 여기도 공간이 꽤 되거든요. 여기도 짐 수납 되게 그래서 잘하네요. 짐 수납 같은 거 하기 정말 용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문은 안 달려있지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어요. 와우.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거 아시죠? 맞습니다. 진짜 도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인데 여기 세대만 한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빨리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자 오셔야 돼요. 자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늘 집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빠져있는 공간이고 방들 사이즈도 정말 괜찮아서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4인 가족이 딱 살려고 할 때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런 현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문의사항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게스트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집도 정말 시원하게 잘 빠져있어서 요즘같이 답답할 때 이런 공간에서 머무르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랑 문의 많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좋은 현장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임실장이었습니다.